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곰팡이가 있는 고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양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하신 거 외에 별도로 지금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까 적합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람이 하다 보면은 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그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검사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는 식약청 직원. 지난해 식약청 식품검사에서 불합격된 고추는 단 두 건. 나머지 고추는 수입식품검사에서 모두 합격해 국내에 유통됐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와 유통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작진은 식약청의 형식적인 수입식품 검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또 곰팡이가 나온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그 현장 검사원이 선별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선별 조치가 안 되고 나간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준을 5% 기준으로 만들어서 5% 이상 이물이라든지 곰팡이가 들어가 있는 금고추가 있을 경우에는 반송 폐기하고 5% 이하의 경우에도 반드시 선별해서 깨끗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품위검사를 제대로 했을까? 검사 결과지를 보니 불량고추를 평가하는 중결점이 0.2%로 기준에 적합합니다. 곰팡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곰팡이는 저희들이 이제 그 검사구역 항목에 검사구역 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통공사 고추 규격에는 곰팡이가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 씨를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추 씨 비율도 중요합니다. 탈락증자가 제가 보니까 검정치 제로라고 나오던데 그 실제로 검사한 거 맞습니까? 아, 이거 그렇죠. 같은 고추에 대한 사설 검정기관의 검정 보고서입니다. A 검정회사는 중결점 11%, B 검정회사 역시 중결점 10%로 기준 초과입니다. 유통공사는 검정 결과에 따라 한국의 불량 고추를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국으로 반송해야 했던 고추의 농산물 품질관리원 평가 결과는 적합. 사설기관과 차이가 큽니다. 수입 농산물의 규격을 검사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차이는 고추 안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면에 고추 유형성을 보고 품의 그 계측을 합니다만은 그 내부까지 갈라보고서 그 이상이 있는 거는 다 그 결정가루다가 이렇게 계측을 하지 않았나. 심하게 오염되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고추들. 중국에서부터 4단계나 되는 검사 과정이 있었지만 허술하게도 불량 고추는 모두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량 고추가 수입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고추 수입 과정에 의혹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신체 그 부분에 참 실력은 있는 건데 재범해서 거기서 오케이가 돼야 창고에 입고가 되는데 그 부분은 다 통과가 됐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여기다 놨으면 여기 자체에서부터 실지 못한 물건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정인이 수의계약 천여 톤을 포함해 약 8천여 톤의 고추를 납품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그 특정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확인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유통공사 부산지사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놀랍게도 같은 층에서 그 특정인의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 어찌된 영문인지 유통공사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20층 전체가 저희들이 그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럼 유통공사에서 저기도 임대를 준 거예요? 예, 예. 특정인 A씨와 유통공사 부산지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그는 10년 이상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보이십니다. 예, 예. 복도에 사무실은 보이십니다.